살아가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박남준 시장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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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 상해지구 지역 주민 30여 명이 인천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상해지구 재생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해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 공장이 난립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도 상황을 알기에 상해지구 개발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근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관련 용역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에 용역 재개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해지구 지역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상해지구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상해지구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들 와서 보시고 시고 구고 와서 보면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법에 의해서 뭐 어쩌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희는 뭐 한 국민으로서 저희도 말단아 뭐 오죽하면 노인네들이 우리도 세금 낸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되냐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지구 주민들은 집회 후 인천시 실무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을 받아들일 때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